안녕하세요, 세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이 바로 고프로 클립인데요. 고프로 사용자라면 다몇 개씩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고프로 클립이 사용하기 좀 굉장히 불편해요, 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셀카봉으로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막 촬영을 한단 말이죠. 다른 마운트로 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고난이 시작돼. 이렇게 나사를 막 풀러. 나사를 막 풀었는데 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다시 요 클립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준 다음에 또 나사를 돌려. 아, 이 시간이 진짜 엄청 오래 걸리고 번거롭더라고. 그래서 클립을 다 끼우면 다시 이제 마운트로 딱 끼는데, 아, 이게 너무 불편해. 그래서 제가 뭐가 있을까 검색을 한번 해보자. 분명히 더 편한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울란지 GP4라는 뭐 어댑터가 있더라고요. 자석으로 움직이는 어댑터래요. 엄청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도착을 했어요. 울란지 GP4 자석으로 움직이는 어댑터다. 오늘은 이걸 설명할 거예요. 제품 구성은요, 고프로에 끼우는 부분과 마운트에 끼우는 부분, 삼각대에 끼우는 부분,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석의 세기를 한번 볼 건데요. 자석의 세기는 소리 들으셨나요? 이 정도로 강력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 제품은 이렇게 돌려서 잠그면 한번더 잠기는 이중 잠금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걱정 없겠죠? 이 정도면. 그럼 이제 제품 장착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클립에다가 울란지 마운트 부분에 구성품을 한번 장착을 해 보고요. 한 번만 돌려서 끼워주시면 돼요. 돌려서 끼워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마운트에다가 탁 장착해 주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카봉에 촬영을 할 거잖아요. 뭐이 쇼티 같은 거에다가 한번더 장착해 주시고요. 장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냥 고프로 끼우듯이 나사를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해 주시고요. 이 장착을 해 주시면 마운트의 장착은 끝났습니다. 이제 고프로에 끼우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설치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장착 준비는 끝났고요. 이제 돌려서 끼우고 촬영을 이제 막 하는 거죠, 이제. 즐겁게 촬영을 하다가 이제 나 이제 마운트를 좀 바꿔서 사용해야겠어. 그러면 그냥 돌리세요. 잡아 빼. 그다음에 끼워. 또 돌려. 그러면 장착은 그냥 끝납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쉽고 이거보다 더 좋은 고프로 클립을 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바로 고프로 클립의 혁신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울란지 GP4. 굉장히 빠르고 편하죠? 여러분도 이런 편한 클립을 가지고 즐겁게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면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